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야 32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역대야 32장 2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 관한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 유다의 13대 왕이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는 그러한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깨끗이 정리하였고 또 정돈하였습니다. 또 제사를 다시 살려내는 그와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또 여러 곳에 있는 산당을 제거하였고, 그리고 또 바알과 아세라의 상들을 다 부수어 없애버리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절기 예배를 복원하면서 유월절 예배를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열왕기서와 그리고 이사야서를 보면 함께 또 역대기서를 보면 함께 유월절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신앙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던 왕이었습니다. 또 제사장 및 레위인들 그 조직들을 재정비하였고 자발적인 헌금을 독려하여서 많은 선물들이 헌물들이 모이도록 하였습니다. 남게 되는 많은 헌물들을 모아드릴 창고를 만들었고 또 그것을 또 배분할 방법도 강구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과 외위인들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일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지하수로를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을 더욱 강력하고 안전한 성으로 만들기도 하였던 그러한 왕입니다. 열왕 기서는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런 평가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형통했던 히스기야 왕의 삶, 그러나 그의 삶도 그냥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오기도 했고. 또 그가 그만 병에 걸려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또 진행이 되었고 끝나게 되었고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15년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지 또 어떻게 해서 그가 나무로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열왕기서와 그리고 또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알고 하나님께 눈물 어린 기도를 드리게 되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계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바꾸시는 그런 아 일을 하시게 됩니다. 이사야를 보내셔서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경, 그런 말씀을 하시고 15년 동안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징표로 주시기 위해서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그런 기적도 보여 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치유의 역사였습니다. 아마도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의 기도와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치유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리고 또 불치병이 걸렸을 때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놀라운 히스기야의 이야기 속에 그러나 한 가지 흥미로운 그러면서도 불필요해 보이는 한 가지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히스기아 왕이 병에서 나음을 받은 후에 그를 찾아온 바벨론의 신하들에게 자신의 왕궁에 있는 많은 보물들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서 군기고까지 열어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후로 왕의 후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라고 하는 뜻밖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보물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 바로 그와 같은 사건 바로 이어지는, 이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참으로 혹독한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부분, 히스기아가 병에에서 걸렸다가 나음을 얻은 후에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보물을 보여준 그 이야기를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들이 우선 떠오르게 됩니다. 첫째로, 왜 히스기아는 병문안을 위해서 자신을 찾아왔던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신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그것들을 보여 주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첫 번째로 떠오릅니다. 또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창고를 열어서 보여 준 일이 그토록 하나님에게 책망받을 만한 일이었는가? 그토록 잘못된 일이었는가 하는 질문이 두 번째로 떠오르게 됩니다. 언뜻 드는 생각이 있죠. 히스기야가 창고에 많은 보물들이 쌓여 있는 것을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보여 줌으로써 바벨론의 사신들이 탐욕을 갖게 되었고 결국은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빌미가 되었고 또 그것이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결국은 그들의 탐심을 자극한 것이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혹시라도 왜 그들을 그들에게 탐심을 자극했느냐? 왜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했느냐? 그렇게 아, 나무라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많은 보물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주변의 나라들이 군침을 흐리는 것은 아마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과거의 예를 보면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경우가 아, 그러합니다. 솔로몬이 가져가고 있었던 분은 모든 세상에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 스바이 여왕은 직접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그것을 직접 확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을 뿐만 아니라 또 소원만큼 많은 재물을 받아서 스바이 여왕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많은 보물이 있는 것이 많은 나라에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거나 탐욕을 부릴 수만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렇게 번영된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침략할 마음을 갖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을 찾아온 바벨론 신하들에게 창고를 열어준 그 일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히스기야와 남유다의 처한 현실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보다 더 확실하게 그렇게 보입니다. 우선 히스기야는 이미 아수르의 산해립으로부터 두 번의 침략을 받은 바 있습니다.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 공격을 나름대로 어렵게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또 다른 바벨론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가 지금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얼마나 다시 커져서 이제 커져서 또 그들을 위협하게 될지 모를 그런 일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신을 보낸 것으로 보아서. 아직 바벨론과 유다 사이에는 나름의 외교적인 채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아는 자신을 찾아온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창고를 열어 보여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경제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자신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줌으로써 바벨론과의 협력의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급부상하고 있는 바벨론에게 자신을 우습게 보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결코 잘못한 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아주 외교적인 그런 전술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나라들이 서로 자기 자신의 어떤 부유함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또 경제력을 자랑하고 군사력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자랑함으로써 전쟁 억지력을 가지려고 하는 의도가 있죠. 이와 비슷한 일을 하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나름대로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것을 책망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바로 그 이유를 오늘의 본문 말씀이 있는 역대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서는 히스기야의 발병과 치유를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만 요약을 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이 역대기의 내용을 보면 이 열왕기서에 있는 내용과는 많이 축소되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가 병이 들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 내용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그의 뜻을 어떻게 바꾸셨는지에 대한 내용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또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새롭게 주셨던 그 내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이 해식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사건도 역대기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그런 투박한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역대기가 조금 더 보고 싶어 하는 것이 그 이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나음을 얻은 후에 어떻게 하였는지를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 내용 속에서도 바벨론에 대한 포로의 이야기라든지 또는 바벨론의 모든 보물들이 옮겨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은 모두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저 이것을 모두 단순하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으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뉘우침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말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진노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가 교만하였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에 보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왜 이것이 교만이라고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히스기아의 교만으로 보셨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우선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창고를 보여준 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외교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나름의 전략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을 따로 떼어서 본다면 충분히 외교적이죠. 충분히 전략적이죠. 국가를 위한 일일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몹쓸 병에서 고쳐 주신 일과 연결되어 있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의 치유의 사건과 연속성상에 이 이야기가 존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병에서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바벨론의 사자들이, 사신들이 왔습니다.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신들에게 무슨 말을 하여야 했겠습니까? 그들에게 전할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하는 일이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더라면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은 하나님, 바로 그 유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루살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도 이방 백성들에게 그것을 자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들을 자랑하였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고를 열어 무기들을 자랑하였습니다. 그가 나음을 입은 다음에 하나님을 자랑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자랑했다는 내용이 열왕기서에도 나오지 아니하고 이사야서에도 나오지 아니하고 역대기 오늘 본문이 있는 그 내용 속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한 마디로 요약합니다. 그가 교만하였다라고 말입니다. 흥미로운 구조가 오늘 본문이 있는 역대기 구조의 이야기 속에 발견됩니다. 히스기야가 교만하였다라고 그리고 뉘우쳤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 다음에 바로 이어서 히스기야가 누린 부와 그리고 영광에 대한 내용이 27절부터 30절까지 이어집니다. 교만하던 왕입니다. 이제뉘우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아마 충분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그에게 큰 부를 주셨을까? 큰 축복을 주셨을까? 맥락상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 흘러가다가 31절에서 바벨론에서 찾아왔던 사신들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샌드위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아에게 주셨던 축복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아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주 적확하게 바로 이 부분에서 성경은 바벨론의 사신들이 방문했을 때의 히스기야의 문제를 집어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사신들이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보고자 했던 것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병이 들어서 죽어가던 히스기야 왕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단 말인가?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단 말인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스기하는 도리어 그것에 대해서는 증언하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자신의 창고를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떠나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도리어 그는 자신의 창고에 쌓여있는 재물을 보여주고 창고에 정돈되어 있는 무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이 그를 살렸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그의 병을 고쳤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그의 무기와 재물을 보여주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습니다. 외교적으로 강성한 나라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마땅할 수도 있지요. 아마 중요한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점에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바로 그 시점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것을 증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책망받은 내용입니다. 바로 바로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참잘 드러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 구조를 말씀드렸죠. 앞과 뒤에 바로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던 이야기,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 주셨던 이야기가 자리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큰 축복의 내용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창고가 모자라고 외양간이 모자라고 모든 것들이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신 원인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재산조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그런데 시스기아는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마치 자기 것인 양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신들이 그를 방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왕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는 형통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병도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벨론의 사신들이 와서 어떻게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이런 부요함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이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까? 어떻게 병에서부터 나음을 입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물었을 때 그것에 대한 진정한 정답을 그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나에게 주신 재물, 나에게 주신 가족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얻게 된그 많은 것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놓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매일 새벽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같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기도문도 자주 올라옵니다. 같은 내용 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매일같이 다른 사람의 기도가 똑같은 기도 제목처럼 그렇게 올라오고 또 사라집니다. 사실 그 기도의 결과를 여러분에게 다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놀라운 사건들이 기도 후에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저는 압니다. 정말 불가능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의학적으로도 놀랄만한 기적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저는 봅니다. 이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목회하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부담스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설교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설교가 이렇게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를 즐겁게 할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어렵지만 이 목회의 길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린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병에서 나오면 어떻습니까? 정말 나를 낳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밝히고 드러냅니까? 목사님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고백하는 듯 하지만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좋은 의사 만났어. 다행이야. 좋은 약을 발견했어. 좋은 사람들 만나서 그래도 이렇게 빨리 치료를 받게 되었어. 혹시 우리는 이런 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재물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나는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많은 것을 주셨어. 이렇게 우리는 말해야지 않았을까. 사실 우리가 이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일생 일보.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마음을 먹고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사회적인 위치. 우리 교회 나오면 좋은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소개해 줄게. 그것이 전도일까요? 그것이 증언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법은 단순합니다. 여러분의 일생 일벗에게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어. 나는 이것을 받았어. 너도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 당신도 이 놀라운 경험을 해보았으면 좋겠어. 이것이 바로 증언이고 이것이 바로 전도 아닙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바벨론의 사신들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난 기적을 듣고 싶어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무슨 일이 당신에게 있었기에 당신은 예수를 믿는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답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리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사실은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그것들인데, 그것만을 내어놓고 맛이 내 것인 것인장 자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그 모든 복을 주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은혜를 은혜로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그것이 바로 증언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모두가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 주신 그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며 증언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기적과 사건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기도로 치유함을 얻었지만 정작그가 나온 후에는 하나님을 증언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였던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믿음의 성군도 실수하였건대 나 같은 사람이 어떠하겠습니까? 많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깨우치시니 그리고 성령으로 강권하시니 우리가 용기를 내어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를 드러내고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